자, 이제 생활 속의 밀도에 대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커다란 수조를 두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한번 넣어 보면, 뭐, 이게 물이에요. 물 위에 뜨는 것도 있을 거고, 가라앉는 것도 있을 건데, 뭐, 나무. 그런다면 물 위에 뜰 거고, 뭐, 여기다가 돌 같은 거 넣어 본다면, 돌은 가라앉겠죠? 그 다음, 뭐, 이렇게 길다란, 뭐, 못 같은 것도 넣어 볼수 있겠고, 물론 가라앉겠지만, 그 다음, 뭐, 우리 쓰는 커터 칼 있잖아요? 이런 칼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본다. 가라앉을 거예요. 그다음 뭐 우리 그 와인병에 꼽혀 있는 코르크, 코르크 마개라든지 코르크 조각 또는 스티로폼, 조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 위에 뜰 것이다. 어떤 건 물에 뜨고 어떤 건 물에 가라앉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자, 나무, 코르크, 스타이로폼. 그리고 또 여기는 돌, 못, 칼. 이거의 질량과, 이제 쓸게요.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후에 밀도를 구해보면, 이제 어떤 모습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자, 밀도를 비교해보면, 나무, 코르크,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것을 알수 있고요. 작게 나온다. 그 다음에, 돌, 돌, 그 다음 못, 다음 뭐 칼. 이런 것들은 물보다 밀도가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밀도가 더 작은 것들은 위로, 밀도가 더큰 것들은 아래로. 이렇게 오게 된다. 자, 그래서 밀도가 큰건 밑으로 가고, 밀도가 작은 건 위로 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밀도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물질 분류를 이런 걸 하게 되고요. 자,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밀도에 의한 현상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씩 이제 좀 볼까 해요. 자, 사례들을 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주변의 현상들. 자, 에어컨이나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 자, 에어컨은 보통 설치를 어디다 해요? 에어컨은 보통 위에 설치하는 걸볼수 있어. 천장형 에어컨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 이제 온풍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냐면 아래에 설치를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 아까 밀도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온도랑 밀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온도가 높으면 밀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밀도는 오히려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밀도는 커지게 되는데. 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죠. 그러다 보니 찬바람은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기보다 밀도가 더클 거야. 그래서 위에다 틀어야 밑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아래쪽에 봤자 밑으로 깔리게 안 해. 그래서 별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온풍기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상한 계란이랑, 신선한 계란을 이제 어디 넣어서 보냐면 이거를 이제 소금물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상한 계란은 위로 뜨고 신선한 계란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왜냐면 상한 계란에는 이게 공기가 많거든. 이게 부패 일어나면서 안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요. 그래서 얘는 훨씬 더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됩니다. 신선한 계란은 오히려 밑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을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신선한 계란 고를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열기구. 열기구는 내부의 온도를, 공기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위로 뜨게 되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소화기. 소화기는 여기 이제 분말이 들어있거든요. 소화기.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분말이 들어있는데, 뿌리게 되면, 자, 불이 난 곳에 뿌리면, 여기 불이 있습니다. 불이 막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일반 공기가 무거워.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층을 덮어.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산소랑 접촉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체도 이제 불연성. 불에 타지 않아요. 소화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잠수함. 잠수함인데, 자, 이거는 이제 잠수함 위로 뜨고 싶다. 그럼 잠수함 내부에 있을 물을 쫙 빼. 그럼 공기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기층이 생기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물층을 넣어요. 그럼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탱크. 이 탱크에 물과 공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헬륨 풍선. 헬륨 풍선 같은 경우는, 자, 헬륨이 일반 공기보다 밀도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떠오르겠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은 그건 왜 안 뜨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잖아요. 일반 공기가 좀 무거워.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물론 이 풍선을 이루고 있는 고무의 밀도도 생각을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잠수복. 잠수부는 우리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몸에다가 뭘 다냐면 추를 달아. 추. 이 추를 달아서 밀도를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이제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 뜨거든요. 물 위에 떠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추를 달아서 밀도를 높여줘야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배. 배는 물 위에 뜨죠. 그것도,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 내부에 공기를 채워요. 공기를 많이 채우면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배에는 이렇게 공기를 채울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에 뜰 수 있게끔. 이 배가 철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밀도가 크겠습니까? 하지만 물에 뜰 수 있는 경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체 자체를 좀 넓게 하는, 배의 접촉면을 넓, 물의 접촉면을 넓혀서 이제 밀도를 작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겨울철에 이제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줄까 해요.
겨울철에 이제 얼음층이 생기는 원리인데, 이건 진짜 자연의 신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인 고체는 액체보다 밀도가 커요. 동일한 물질일 경우. 근데 신기하게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이게 자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해보자.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얼음이 어디서 떨겠어요? 밀도가 크니까 얼음이 얼면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면서 얼음층이 어떻게 생겨? 점점 바닥에 생겨요. 그럼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위는 계속 노출이 되니까 계속 얼겠죠. 결국엔 다 얼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웅덩이에 얼음이 얼잖아요. 그 위에 이제 얼음층이 생기잖아. 그리고 물의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커지죠. 왜냐면 부피가 줄어들거든.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얼음이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여기 공기층이 생기는데 여기서 단열 효과가 일어나요. 이 얼음층이 하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외부의 영하의 온도를 차단을 해줍니다. 더 이상 얼음이 생기지 않고 밑에는 그대로 물이 있을 수 있게끔. 자, 여기 있는 물고기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을 때 밀도가 작아지는 건 정말 자연의 신비야. 수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조건이에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과학의 신비를 지금 느끼거든요. 얼마나 깨달음이 팍 유레카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이제 밀도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